오늘 모든 학교에서 전면 등교가 허용됐습니다. 하지만 연쇄 감염 여파로 전면 등교를 미룬 학교도 80곳이나 됐습니다. 4차 철도망 계획 최종안에 청주 도심통과 대안이 반영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는 이달 말 발표됩니다. 폐기물 무단 투기를 막겠다며 배출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 강화된 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도내 여행업체 4곳 중 3곳이 폐업했습니다. 문을 연 여행사들도 더는 못 버티겠다며 공공 일자리까지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어제 충북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16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7명, 충주 4명, 음성 1명, 진천 2명, 영동 2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3,251명, 누적 사망은 70명입니다. 지난주 직업개구에 이어 어제 충북도 내 모든 초중고등학교로 등교 수업이 가능해졌습니다. 무려 1년 3개월 만인데요. 하지만 전면 등교 첫날, 코로나19 여파로 학교에 나오지 못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학교 교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등교가 확대되면서 학생들이 바쁘게 교문으로 들어섭니다. 안녕, 어서 오세요. 안녕. 학교 오니까 집중도 잘 되고 친구들이랑 만나는 게 좀 재밌네요. 학교 방역은 더 엄격해졌습니다. 한 줄로 줄줄이 건물에 들어서면 손 소독을 먼저 하고 체온도 측정합니다. 담임 선생님의 첫 조회 주제도 방역수칙 실천입니다. 1, 2, 3학년이 전체 다 등교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끼리 너무 가까이서 대화를 한다던가 마스크를 턱에 착용하신다던가 하시면 안 되시고요. 전교생이 한꺼번에 모두 등교하는 전면 등교가 가능해지면서 첫날 충북 전체 학교의 82.9%에서 모든 학생들이 등교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충북 혁신도시의 한 학원을 중심으로 연쇄 감염이 이어지며 등교하지 못한 학생은 1,100여 명으로 늘었고 진천의 한 고등학교는 예방 차원에서 아예 이번 주까지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확진자가 나왔고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많이 나왔고 자가격리 대상자는 아니지만은 밖에서 접촉한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 가지 예방적 차원에서 충청북도교육청은 원활한 전면 등교를 위해 손소독제 등 방역 물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교별로 필요한 방역 인력에 대한 수요 조사를 벌여 추가 배치합니다. 방역과 급식에 소요되는 인력, 그다음에 경비는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가 필요한 만큼 지원해드릴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아직 방역 인력이나 물품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전면 등교는 학생들에게 위험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사전 조사를 통해서 촘촘하게 좀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역 인력을 좀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건데 현재 좀 준비되지 않은 부분이 좀 있거든요. 코로나 사태 이후 1년 3개월 만에 전면 등교는 가능해졌지만 학생 감염이 계속되면서 전면 등교를 미룬 학교는 80곳에 달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최근 1년 반 동안 수입 없이 버텨오던 여행사의 명색의 사장님들이 지자체 공공 일자리라도 달라며 읍수하고 나섰습니다. 곧 좋아질 거라고는 하지만 남은 몇 달 며칠도 더는 버티기 어렵다는 아우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심춘만 기자입니다. 청주 성안길의 여행사. 혹시나 해서 오랜만에 문을 열어봤는데 종일 전화 한 통 울리지 않습니다. 이럴 거면 전기요금이라도 아끼자며 문을 닫은 게 벌써 1년여. 부인과 중고등생 두 자녀의 생계를 위해 해본 적 없는 막노동도 불사했는데 오히려 몸만 상해 수입은커녕 병원비만 키웠습니다. 가계세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가계세를 내고 있어요. 생계는 안 돼요. 생계는 어떻게 하세요? 생계는 계속적이에요. 계속 대출이에요. 이렇게 문을 닫아도 점포 임대료는 꼬박꼬박 나갑니다. 이러니 하루하루가 마이너스. 대출만 눈덩이처럼 불안합니다. 이렇게 문을 닫은 충북도 내 여행사가 전체 400곳 가운데 90%가 넘습니다. 좀 임대료가 좀 저렴한 데로 옮기시거나
아니면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를 하시고 계십니다. 네. 문을 연 나머지도 1년 이상 개점 휴업 상태. 다른 일자리도 마땅찮아 거의 빚으로 살아오던 여행업계가 더는 못 버티겠다며 충북 도청에 모였습니다. 당장 급한 생계 지원과 더불어 공공 일자리라도 달라고 부탁하러 온 것입니다. 가슴 이어지는 현실이 어떤 것인지 아시는지요? 우리는 매출 90% 감소도 그렇습니다. 충청북도는 여행업계만 힘든 게 아니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도에서도 어렵지만 지난해 여행업체 300여 업체에 100만 원을 지원했고요. 올해는 좀 범위를 넓혀서 관광사업체에 100만 원씩 한 700여 업체에 이렇게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여행업 종사자를 위해 월 180만 원 정도로 설계한 관광지 방역 공공근로도 지난 4월에 모두 끝나 현재는 가능한 일자리가 월 80만 원 수준의 공공근로뿐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이달 안에 발표될 4차 철도망 최종안에 청주 도심 통과 대안이 반영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범시민 대책위는 청와대와 여당을 압박하며 막판 총력에 나섰습니다. 신명관 기자입니다. 청주 도심 철도 통과를 요구하는 1인 시위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앞으로 확대됐습니다. 4차 철도망 계획 확정까지 이제 불과 일주일여 지역 인사들이 막판 압박에 나섰습니다. 청주 시민이 원하는 광역 철도가 청주 중심가를 통과할 때까지. 충북 도의회도 청남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 의회 의장 협의회에서 다시 한번 청주 도심 철도 통과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우리 충북 청주만 도심 철도 지나가는 것이 빠져 있어서 의장님들하고 협의하고 또 건의하고. 범시민대책위는 청주 도심 통과가 어떤 식으로든 반영될 가능성이 초기보다는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충북선을 지나는 노선이 향후 5개까지 늘어나는 만큼 노선 신설의 필요성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됐다는 것이 범시민대책위의 판단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충북선 활용안과 도심 통과안 외에 제3의 대안까지 더해 여당인 민주당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3의 안까지 내놨다라고 하는 얘기는 적극적으로 검토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도심 연결 방안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완전한 도심보다는 좀 더 외곽으로 지하철이냐 전철이냐 복북선이냐 다양한 대안이 외부에서도 거론된 만큼 정부의 막판 고민은 깊은 것으로 정치권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철도망 계획에 도심 통과 여부만 표기되면 대안이 나오더라도 어떤 식으로 반영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4차 철도망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수도권의 김부선, 영호남의 달빛 내륙철도, 그리고 청주 도심 철도 통과 이 세 가지가 심도 있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종안 발표에 충북 도민들의 촉각이 쏠려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골칫거리인 폐기물 무단 투기를 막겠다며 지난해 강화된 법안이 시행됐습니다. 직접 버린 사람 외에 폐기물 배출을 의뢰한 업자에게도 책임을 지우기 시작한 건데요. 하지만 실제로 적용되기에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이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주의 한 나대지. 분쇄된 폐전선과 건설 폐기물 더미가 쌓여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무단으로 버려진 겁니다. 이곳을 비롯해 반경 1km 이내에 있는 땅 두 곳에 버려진 폐기물이 모두 480톤에 이릅니다. 알선자, 투기자, 배출자 등 연루된 인원만 11명. 무더기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는데 배출업자 6명은 전부 무죄를 받았습니다. 허가증과 허위 업체 등을 내세운 알선자가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주장해 한마디로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통상적인 위탁 처리비보다 다소 저렴한 비용을 제한받았지만 불법 투기를 용인할 만큼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땅을 빌려준 토지주는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땅 주인도 처리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죄라고 하니 저희들은 황당하지. 왜냐하면 이거 전체 다 치우려고 보니까 톤수 계산해 보니까 뭐 수천만 원 가더라고요.
충주시가 배출업체에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실제 버려진 쓰레기 양과 업체 측이 주장하는 양이 달라 난감한 상태. 불법으로 처리돼 대조할 전산 기록도 없습니다. 배출자, 운반자, 관계자 모두 행정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정 양만큼 못 치울 경우에는 토지 소유주나 건물 소유주분들이 처리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지난해 5월 폐기물 배출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 등 강화된 법안이 시행됐지만 여전한 솜방망이 처벌. 충주와 청주, 음성 등 곳곳에서 토지주가 책임을 떠안는 경우가 나오고 행정소송까지 제기되자 국회에는 토지주의 책임을 면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대포폰과 유심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 동안 대포폰 16대와 유심 82개를 판매한 일당 3명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명의를 제공한 16명을 입건했습니다. 이 일당은 SNS에 광고 글을 올려 명의자를 모집해 유심을 개통한 뒤 개당 20만 원 정도를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주에 이어 단양에서도 학교 조리실에서 일하던 직원 한 명이 폐암에 걸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 충북지부는 단양의 한 중학교에서 18년 이상 일하다 폐암에 걸린 급식 노동자 한 명이 전국 급식 노동자 가운데 두 번째로 산재 인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앞서 청주의 한 학교에서도 급식 노동자 5명이 암에 걸린 사실이 확인된 만큼 정밀 역학조사와 건강검진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우선 10개 학교 급식실에 대한 작업 환경 조사를 거쳐 특수 건강검진을 진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전국적으로 문 닫는 점포가 증가했지만 옥천에서는 음식점 창업이 늘었습니다. 옥천군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일반 음식점은 765곳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2월보다 점포수가 4% 증가했습니다. 커피숍과 편의점 등 휴게 음식점도 23% 늘어난 130곳이었습니다. 반면 폐업한 일반 음식점은 2019년 48곳에서 지난해 34곳으로 줄었고 올해는 5월 말 기준 13곳에 그쳤습니다. 옥천군은 음식점들이 배달과 포장 주문 비율을 늘려 자구책을 찾는 데다 백신 접종에 따른 기대감으로 창업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15년간 180만 제곱미터 산업 폐기물을 처리하는 매립시설에 포함된 괴산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백지화를 요구하는 집회가 어제 군청 앞에서 열렸습니다. 반대 대책위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헐값에 사들여 폐기물 처리업체에 배만 불려주는 사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괴산군은 해당 지역의 악취 민원을 회수하고 3,200여 명의 고용 창출을 기대한다며 건설사와 특수목적법인 SPC를 추진 중입니다. 한편 어제 정오 코로나19 자가격리에서 풀린 이차영 괴산군수가 대화를 시도하려 했으나 대책위가 먼저 해산해 무산됐습니다. 현재 2차로인 제천 의림지 도로의 4차선 확장 여부가 다음 주에 결정됩니다. 제천시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의림지 진입도로 확장 사업에 대한 문화재 편상 변경 심의를 오는 23일에 실시합니다.
의림지는 관광시설이 확충되면서 진입도로 병목 현상이 커진 상황으로 제천시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의림지 원형 보존에 문제가 없다는 탄원서를 문화재청에 보냈습니다. 단양군이 대표적 관광지인 하서남, 서남계곡을 우회하는 터널을 신설합니다. 단양군은 서남계곡 주변 국도가 구불구불하고 대형 차량의 과속이 잦다는 민원에 따라 240억 원을 들여 1km 터널을 만들기로 하고 지반조사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구간은 2010년 한 차례 위험도로 선형 개선이 이뤄졌고 2분이면 통과가 가능해 일부 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오늘입니다. 다음 달 11일이면 초복인데 해마다 이때쯤 되면 전국의 동물보호단체와 활동가들이 대구로 모여 시위를 합니다. 대구 칠성시장엔 아직 남아있는 개시장 때문인데요. 매년 반복되는 갈등에 대구시장까지 나서서 개시장을 폐쇄하겠다고 약속했는데 2년이 넘도록 진척이 없습니다. 대구 손은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장 중심가를 조금만 벗어나자 개고기, 개소주라고 적힌 간판이 눈에 띕니다. 개를 식용으로 사고 파는 가게들입니다. 대구시는 지난 2019년 이곳을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북구 칠성동 일대 시장 정비 사업을 하면서 식용 개가 유통되는 시장을 모두 폐쇄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도살장 두 곳, 개고기 판매업소 두 곳만이 폐업했습니다. 문제는 시장 정비 사업 구역 밖에 있는 곳들입니다. 현재 장사를 하고 있는 개 식용업소는 15곳, 이 중 11곳이 시장구역 밖에 있어서 그동안 지자체 협의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업종 전환을 하더라도 지자체 예산으로 보상금을 줄 법적 근거가 없는 겁니다. 인허가를 받았다는 업체를 저희가 무조건 다 뭐 없애거나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업주 대부분은 먹고 살 길을 열어주면 당장이라도 장사를 접겠다고 말합니다. 저희들은 아닙니까? 이걸 생계를 해서 먹고 살았는데, 그리 일단 저희들은 보상만 해주면 뭐 언제든지 그만들고 줄 생각입니다. 업주 9명은 서명도 했습니다. 생계 대책만 마련해주면 폐업하겠다는데 동의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대구시의 적극적이고 빠른 정책 수립과 북구청과의 협업으로 조속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개고기 시장의 업종 전환이 빠르게 추진되어 더는 개고기 시장 논쟁이 반복되지 않고 사라지기를 바라며 동물보호단체와 지역 정당 등 15개 단체는 칠성 개시장 폐쇄를 위한 연대를 발족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가운데 강원도 철원 최전방 지역에서는 남북산림협력센터가 첫 삽을 떴습니다. 파주에 이어 두 번째인데 병해충으로 황폐화된 북한 산림에 국내 우수한 방제기술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춘천 김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 드론 한 대가 날아올라 방제약품을 살포합니다. 드론 여러 대를 활용하면 사람 손이 닿을 수 없는 산림 수십 헥타르에 병해충 방제가 가능합니다. 이 같은 기술력으로 울창한 산림을 만들고 유지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산림 황폐화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마구잡이 벌채와 함께 병해충을 막을 기술력도 부족한 상황. 산림이 죽어가다 보니 이상 기후 속에 가뭄과 홍수가 심각해지고 있어 북한은 물론 철원 등 접경 지역의 피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산림 당국이 남북 협력을 서두르는 이유입니다. 산림청은 철원 유리리에 남북산림협력센터에 첫 삽을 떴습니다. 남북산림협력센터가 지어질 이곳은 철원 최전방인 백마고지 인근인데요. 예전에 군부대가 주둔했던 부지입니다. 스마트 양묘장에서 묘목을 생산하고 북한의 병해충 방제 기술을 전수하는 게 핵심입니다. 남북 간의 산림 병해충 공동 방제가 핵심 이슈입니다. 그래서 공동 방제를 연구하는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되고요. 국비만 5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 센터는 내년 말에 완공됩니다. 북한의 산림 황폐화로 지난해 여름 장마철 큰 피해를 입은 철원군도 이번 사업을 반기고 있습니다.
북쪽하고 환경 여건이 잘 비슷한 곳이 철원이거든요. 이곳에서 북쪽의 산림에 관해서 연구해가지고. 산림청과 철원군은 남북산림협력센터와 함께 김화읍 청양리 옛 군부대터에 DMZ 산림항공관리소를 만들어 비무장지대 산불 초기 진화와 산림 병해충 방제에 힘을 모을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천연기념물 454호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어류인 미호종개가 미호천에서 추가 발견됐습니다. 사단법인 충북생물다양성보전협회는 이달 초 세종시 연기면 미호천 하류에서 미호종개 한 마리를 확인한 데 이어 지난 18일 인근에서 23마리를 추가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1984년 미호천에서 처음 발견돼 한국 고유어로 국제학계 보고된 미꾸라지과의 미호종개는 환경오염 등으로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 지난 2005년에는 천연기념물, 2012년에는 멸종위기 1급으로 각각 지정됐습니다. 미호천에서는 지난 1월에도 멸종위기 1급인 흰수마자가 35년 만에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중국 화둥 화난 지역에 진출할 중소기업 지원에 나섭니다. 충청북도는 상하이, 저장, 장수 등 화둥 화난 10개 시성의 경제가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나 성장세에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오는 11월 20개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화상 상담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여 기업은 개별 사무실에서 전문 통역원 지원을 받아 화상 플랫폼을 통해 바이어와 1대1 수출 상담을 하게 됩니다. 영동군이 주민 안전사고에 대비해 모든 경로당에 화재와 책임보험을 지원합니다. 영동군은 2천여만 원을 들여 모든 경로당과 노인회, 읍면분해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화재와 책임보험을 일괄 가입했습니다. 보험기간은 1년이며 보장대상은 마을 경로당을 이용하는 주민과 건축물, 비품까지 포함됩니다. 영업배상 책임보험은 대인배상의 경우 한 명에 1억 원, 사고 한 건에 2억 원을 보장하며 대물배상은 사고 한 건에 1억 원을 보장합니다. 청주시가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개선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상습 혼잡 구간에서 AI 기반 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해 교통 흐름을 조절하고 소방차나 구급차는 차 안에서 직접 교통 신호를 조작해 대기 없이 교차로를 통과하도록 했습니다. 청주 육거리시장과 성안길 터미널 환승 주차장에는 주차 가능 여부를 볼 수 있는 실시간 주차 안내 시스템도 설치합니다. 충주시가 코로나19로 급증한 생활 쓰레기 감량을 위한 실험단을 모집해 배출량과 저감 효과를 분석합니다.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스테이크나 먹으러 갈까?